네, 여러분, 지상의 양식 4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앙드레지트가 자신의 어렸을 때 욕망을 열렬히 추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큰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 앙드레지트의 후회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정말 이런가? 그것이 정말 이런가? 술람의 아가씨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술람의 아가씨는 사실은 매춘 무드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기가 어렸을 때 앙드레지드는 어머니가 그 열렬한 청교도였어요. 그죠, 여러분. 예. 모친이 청교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청교도. 근데 여러분, 원래 가톨릭이 맞는 프랑스에서 청교도는 굉장히 드문 거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금욕주의를 강요했습니다. 금욕주의를 아들에게 강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드죠, 지드에게 강요를 해서.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뭐라지 고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굉장히 강박관념을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이 조금 쇠약해지죠, 그래서. 너는, 잠시만요.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건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네. 그러니까 그 이국적인 여인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은 어렸을 때, 이런 자기 자신을 막 벌주고 있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어디 여행을 할 생각도 못하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네. 너는 나를 찾았건만 가까이 오는 내 발소리를 나는 듣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주변 요건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차이가 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잖아요. 그 화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다 했고 목사 되려고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했지만 결국은 화가가 됐죠. 자기가 하고 싶은 진정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으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더러 고흐 같은 삶을 살겠느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거 주저할 겁니다. 왜냐면 고흐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이해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려는 것을 했었죠. 그렇게 보면 고흐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따랐다는 측면에서는 이 앙드레지트가의 말처럼 그런 삶을 산 사람이죠. 아, 청춘. 사람이 그것을 가지는 것은 한때 분. 그렇죠, 여러분.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청춘 딱그 한때밖에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청년일 때, 청춘일 때할수 있는 것들, 그거를 해야 된다. 응? 그것을 회상하는 것. 나머지는 이제 청춘을 회상하는 시간에 불과하다. 쾌락이 나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의 마음 속에서 욕망이 그에 응답하고 있었다. 이제 자기 이제 떠날 시간이 된 거죠. 앙드레지트도 자신 폐쇄되어 있던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다가왔다. 응? 열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만 있었다. 이거는 그거죠.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흘러 지나가는 물은 아직 수많은 벌판들을 적셔줄 수 있고 수많은 입술들이 거기서 갈증을 껐다. 여러분, 물이라는 거는요, 욕망의 충족, 갈증은 욕망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물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이거 어렸을 때 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내게 그것이 지나가는 서늘한 맛.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그 갈증을 채우는 건 잠깐이고 또 나중에 또 갈증이 찾아오겠죠. 서늘한 맛.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갈증만 더욱 타오를 뿐인 서늘한 맛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내 쾌락의 겉모습들아, 너희는 물처럼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것은 항상 흘러고 지나가고 다음에 또 새롭게 새로운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에 다가오고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것,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요, 삶을 고양시키는 것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삶을 고양시키는 모든 쾌락들. 삶을 고양시키는 모든 쾌락들. 그렇죠? 삶을 고양시킨다. 시키는 쾌락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안그레시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삶을 고양시키는 쾌락이 있고, 고양은 높이, 그렇죠? 높이 떨친다라는 뜻으로 삶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 아주 이거는 감동을 가지고 느끼게 하는 것, 그렇죠? 감동을 느낄 줄 아는 것,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가 떠오를 때 느끼는 그러한 뭐 여행을 할 때 자연이라든지요, 자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섹스 같은 것도, 그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그 이성과 함께 아주 충일감을 느끼는 섹스, 이런 거, 그죠? 변태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그런 자연스러운 성관계라든지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음식도 이런 거 다 이런 거 다 여기 속하는데, 반대로 삶을 타락시키는 쾌락들이 있습니다. 타락.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성관계라고 섹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육체적 쾌락만을 탐한다든지, 그죠? 쾌락만을, 그죠? 탐해서, 그죠? 그래서 점점 자신의 그 건강도 안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술도, 그죠? 술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마셔서 중독이 된다든지 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 안 좋은 거죠. 중독, 그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예. 앙드레지드가 말하는 건 삶을 고양시키는 그런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새로운 걸 추구할 수 있는 지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죠? 쉬운 게 아니죠. 아, 그리고 너희는 물처럼 흘러갈 것이다. 만약 다시 이곳에 물이 새로워진다면 그것은 부디 영구히 서늘한 맛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이기를. 얼마나 그 목말라 있고, 그쵸? 그 쾌락과 욕망의 충족을 바라고 있으면 그것이 그 물이 영원히 자신의 목을 축여주기를 바라는, 그쵸? 그 정도예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물에 닿음 없는 서늘함이요. 강물은 늘 흐르고 있으니까요. 신의 물의 끝없는 용솟음이요. 너희는 지난날 내가 손을 잠그어 움켰다가 잠시 뒤 서늘한 맛이 없어졌기에 버리고 말았던.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해서 강물에다 넣어서 물을 떠올렸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몸에 손에 체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늘한 게 없어져서, 또는 목을 좀 많이 축이고 나서 서늘한 맛이 없어지니까 그걸 다시 버렸다. 버리고 말았던 그 얼마간의 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 안에 든 물
인간이 그냥 가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움켜쥘 수 있다고 믿는 강의 일부일 뿐이죠. 예. 그래서 손 안에 움켜진 이런 뜻이죠. 움킨 물이여. 너희는 인간의 예지와도 같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움킨 물은 진짜 그야말로 그냥 얼마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지라는 것도 인간의 예지도 굉장히 빈약하고 강에는 못 미치죠. 자연의 예지에는 못 미치죠. 그래서 인간의 예지여, 너희들에게는 강물의 다함 없는 손늘함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예지의 빈약함. 그러니까 어떤 행복이 다가올지 미리 인간은 그 어떠한 쾌락과 어떠한 욕망, 어떠한 감동이 다가올지 인간은 미리 예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돌발적인 것을 즐겨라. 이게 그 전에 전장의 그거 전 전장이 아니죠. 8장의 앞부분의 그 내용이었죠. 그다음에 불면. 계속 지금 그 안드레시드가 어렸을 때 그런 불행했던 걸 저거 하나 봐요. 지금 회상하고 있나 봐요. 기다림, 애타는 열정, 가로수 길처럼 늘어선 젊음의 시간들. 그리고 너희가 죄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 대한 불타는 갈증.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잘 보시면 여러분, 이게 앙드레지드가 죄악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나는 모든 죄악을 맛보고 싶다라고 앙드레지드가 처음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 근데 여기서 선은 이해를 할수 있지만, 악이요. 악을 모두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악, 죄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살인, 강간, 강도, 뭐 이런 거, 강간, 강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악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죄악이라고, 기독교, 청교도, 또는 뭐 종교 전반일 수도 있어요. 종교. 거기서 얘기하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그 종교에서는 자신의 육체적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기시하는 종교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앙드레지드는 그러한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엄격한 도덕주의 실증이 신물이 난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 죄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악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죄악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죄악, 그죠? 여러분 죄악. 여러분, 우리 보시면요, 죄악이라는 게, 그죠? 죄악. 죄악도 상대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보수적인 아주 그러니까 정치적 보수 말고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 수구라고 해봅시다. 수구적인 사람이 보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그냥 분탕질하고, 저기 자유라는 이름으로 책임지지도 않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저기 자기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도덕에 대한 관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무조건 모든 게다 죄악입니다. 자기가, 인간은 그래요. 자기가 이게 도덕적이라고 뭔가를 얘기라고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요, 다 그냥 도덕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기가 쉬우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는 왕조사였단 말이죠. 왕조사였어요. 그죠? 조선시대는 왕조사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권, 이 왕조를 부정하는 사람은 모두 죄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도요, 사실은 우리도,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죄악이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것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은 죄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지성인의 역할이죠. 이른바 지성인들이 역할이 그건데, 앙드레지드는 그걸 굉장히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인생을 그렇게 자 그렇게 사신 분이다. 실제로 뭐 전쟁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그러해서 막 굉장히 사람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향하여 철량하게 짓고 있었다. 이것도 뭐 예전에 어렸을 때 자신을 비유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우는 어린아이 같았다. 도시는 이튿날 새로워진 모든 희망들을 되찾기를. 그러면 여기 이튿날에 저기 받침이 디귿이에요. 디귿. 티귿이 아니라. 그렇죠? 잘못 썼습니다. 기대하며 이제야 약간의 고요를 맛보려는 참이다. 참이었다. 이제 그 도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앙드레지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가로수 길처럼 늘어선 시간들을 회상한다.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다가오는 시간, 그쵸? 잘 조성되어 있는 시간을 살았던 거죠, 어렸을 때는. 들바닥을 딛는 맨발. 나는 발코니의 젖은 쇠 난간에 이마를 기대었다. 달빛 아래 나의 육체는 무르익어 곧 따야 할 희한한 과일과도 같이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이거 사춘기 때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어찌해야 될까 모르는 그런 때.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의 대상도 모르는 때, 자신의 몸이 왜 변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때, 그렇죠? 광채를 바라는 시기죠. 기다림들이여, 기다림들이여,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못하고 모르고 기다리는 것, 너희는 우리를 시들게 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그죠? 익어버린 과일들이여. 너무 익어버린 과일. 우리의 목마름이 너무나 괴로워져 타는 듯한 갈증을 더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너희를 깨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진짜 아주 피어나던 시기에, 청춘의 시기에 맛보아야 될 욕망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 이미 다 그때 감동을 느끼지 못할 만한 시기에 그것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때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 그렇죠? 상해버린 과일들이여, 너희는 우리의 입을 독이 든 것 같은 심심한 맛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깊이 어지럽혔다. 아직 젊었을 적에 무화과들이여, 아직도 싱싱한 너희들의 살을 깨물고 더 기다리지 않고 사랑의 향기 풍기는 너희들의 액즙을 빨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길 위로 우리가 힘겨운 날들을 마감하게 될 길 위로 뛰쳐나간 자들은 행복하여라. 그러니까 아주 자유를 열렬히 추구한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물론 나는 내 영혼의 잔혹한 소모를 막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감각들을 소모시킴으로써만 나의 영혼을 그의 신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그 자신의 그 가혹했던 어린 시절을 아주 그냥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죠. 아주 그냥 지옥 같은 삶이었던 거죠. 자신의 감각들을 아주 이렇게 예민한 사람인데, 앙드레지드 자체가. 근데 그것이 억압당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쵸? 아주 잔혹함, 가혹함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신경 쇠약에 빠져서 지금 불면이 아마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겁니다. 불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거. 참, 나의 영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만 생각하고, 여러분 진짜 어려운 기도를 드리느라 가진 애를 쓰며 열심히 자신을 소모하는 것이었다. 이것도 또 어렸을 때또이 종교에 엄청나게 그 잠식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나는 무슨 무덤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렇죠? 이런 어떤 지옥과 같은 그런 것을 회상하다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느낌, 바닷새들이 날개를 펼치고 목욕하고 있다. 여러분, 바다새들은요, 자연스럽게 먹고 싶을 때 먹고, 날아다닐 때 날아다니고, 그렇죠? 바다에 앉고 싶을 때 앉고, 활강하고 싶을 때 활강하는데, 자연스러운 욕구에 따라 사는데, 왜 인간은 그렇게 어렸을 때 억압을 당해야 되느냐? 나에게 삶의 이미지란 나타나엘이요. 욕망으로 가득 찬 입술 위에서 한없는 진미 가득한 과실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것도 상하지 않은 싱싱한 과일. 그렇죠? 욕망이라는 게 과일과 같아서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감동이라는 것이 최대화될 수 있는 나이도 있고 시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막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늘 그렇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진짜 가혹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사실은 시스템이요. 자유로운 영혼들한테는 입시 교육 같은 건 사실은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들이죠. 욕망을 계속 지연시키고 연기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부모들도 대학 들어가고 나서 해. 얼마든지 시간이 있잖아. 그때도 늦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역시 교육이라는 것은 길들이기의 측면이 있죠. 길들이기의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화시키는 게, 그렇죠? 어느 정도 사회에 순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큰 문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경쟁 사회에서 그 경쟁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순응한다는 거죠. 그 경쟁 체제에 대해서 저기 그 경쟁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경쟁을 좀 덜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잘 하지 않고요. 대신에 기계적인 공정,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 면모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젊은이들 패기를 좀 이렇게 해서 좀 달라져야 된다. 시스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저는 절실히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밤들이 있다. 불면의 밤들. 욕망의 전전반칙하는 거죠. 나란 기대들이 있었다.
흔히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르는 기대들이. 자,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기대들,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젊었을 때 반항적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셀린저의, 그죠?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게 있죠. 호밀밭, Catcher in the Rye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이 젊은 시절에 자기가 무슨 욕망이 가득하지만 억압당하는, 그죠? 기성세대들에서. 네,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 이 책도 나중에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흔히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 모르는 기대들. 그러니까 욕망이 충족되기는 더욱더 요원한 것이죠. 네. 사진은 필요하고 마치 사랑으로 인하여 피어진 듯한데 청해도 잠이 오지 않는 침대 위에서 그리하여 때로는 육체의 쾌락을 초월하여 더욱 깊이 숨겨진 제2의 쾌락 같은 것을 찾으려고도 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육체의 쾌락을 초월한 쾌락은 없습니다. 이게 앙드르시트의 핵심 사상이에요. 모든 것은 자연, 그리고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성이라든지 오성 이런 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헛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나의 갈증은 물을 마실수록 시시각각 더욱 커갔다. 나중에는 하도 격렬해져서 욕망에 못 이겨 나는 울기라도 하고 싶을 지경이었다. 나의 감각들은 투명하게 비칠 만큼 다 달아버렸다. 그러니까 감각들이 굉장히 가장 예민해져 있을 때 그 감각이 이제 뭐라고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쵸?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각은 예민하고 그러니까 감각이 다 달아버리는 느낌. 예. 그리하여 내가 아침의 거리로 내려갔을 때는 하늘의 창공이 나의 속으로 배어들었다. 야, 그래서 아침에, 그쵸? 드디어 이제 거기서 방에서 탈출해서 나왔을 때 하늘의 창공이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쵸? 해방감을 느끼는 거겠죠? 입술 껍질을 벗길 듯이 끔찍하게 시큰거리던 이빨들 끝이 모조리 달아버린 듯하였다. 무엇인가 안에서 빨아들이듯 쑥 들어간 관자놀이. 여러분, 이거 그거죠? 완전히 그냥 몸 자체가 지금 이거 신경쇠약 그냥 노이로제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막 노이로제 심한 사람들 계속 손을 닦잖아요. 손에서 냄새 나는 건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바바트 여기 나오네. 냄새에도 나는 구토를 일으킬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야말로 지금 거의 뭐 신체가 아주 그냥
갈고 닳아버려가지고 신경쇠약이 되어버려서 신경도 무뎌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신체도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지금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두 시간 정도 하면은 이게 지금 앙드로시드가 끝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텍스트를 또 바로 이어서 들어갈 겁니다. 예, 새로운 텍스트는 이제 아직은 비밀이고요. 벌써 다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고요. 저는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호흡으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뭐라 그럴까 이런 타이밍? 아 템포? 여러분한테 맞는 템포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스스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해석은 아 이런 해석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죠? 참고로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늘 그렇지만 이런 앙드레치드의 책은 읽을수록 이렇게 설렙니다. 그리고 앙드레치드의 가르침에 따라서 매 순간 매 순간 감동을 느끼려고 하고, 예,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새로움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정말로 참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45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